이스라엘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선 남녀 부부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성소수자 단체 등이 요구한 대로 대리모 출산 범위를 확대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이를 강력히 주장한 보건부의 니트잔 호로위츠 장관이 동성애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